가운데 계신. 자,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네, 시선 고정해 주세요. 자, 왼쪽에 계신 카메라 기자님들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자랑스럽고 정말 멋진 얼굴입니다. 이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죠. 오른쪽에. 예. 그리고 손 넘어. 좋아요, 좋아요. 자, 왼쪽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왼쪽도. 네. 자, 첫 공식적인 자리만큼 가장 먼저 우리 팬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담소샷 정말 감사해요. 아하하. 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도 너무나도 우상이었던 그런 아티스트와 함께 수상 후보에 올라서 또 거기서 또 수상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요. 이 순간이 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빌보드에 참석된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되게 설레었고 그리고 해외 아티스트들도 어떨까 하고 기대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상까지 수상하게 돼서 굉장히 꿈만 같은 자리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팬 아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받은 부분이 톱 소셜 아티스트인 만큼 앞에 친구들이 너무 잘 얘기해줬는데 저희 팬분들이 다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상식에는 참여한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스럽다고 되게 생각을 많이 들었고 저희 이름이, 저희 팀 이름이 이제 호명되기 전부터 무대 위로 올라가기까지 그 순간에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많은 아티스트들과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보면서 그 자리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되게 기뻤습니다. 일단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상을 주셔서 저희 아미 여러분들, 팬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또 저희보다 먼저 저희 선배님들이 K-POP에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후배분들을 위해 조금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POP 그룹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빌보드 시상식을 간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도 되고 약간 되게 걱정되고 하긴 했었는데 이제 막상 가니까 되게 얼떨떨하고 되게 신기하고 너무너무 제가 화면으로만 보던 아티스트들이 실제로 만나게 되니까 즐거웠고 상까지 받아서 너무너무 즐거운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가 그렇게 제일 신기했어요? 아, 전 드레이크가 그렇게 신기해서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를 이제 정말 많이 응원해주신 전 세계 저희 아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패션위크가 저희가 이제 레드카펫에서 이제 많은 셀럽분들, 많은 정말 저희가 존경해왔던 이제 해외 가수분들을 만나서 정말 심장이 쿵쿵거렸거든요. 시즌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정말 좋았었습니다. 정말 잘어울렸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 제 의견, 의견이라고 하면 좀 못하게 제가 제 개인적인 꼭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사실 제일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이 사실 요즘 워낙 많이 사용되면서 약간 의미가 약간 좀 퇴색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저를 가장 좀 지탱해주는 말이고 이걸 꼭 얘기해주고 싶다. 나한테도 얘기하고 싶고 이 장면을 처음 보는 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스스로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수상소감에 넣었고요.